네, 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살 때 요즘은 많이 밝혀져 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첫 번째는 우주가 세팅되어져 있다. 이걸 꼭 아세요. 왜냐하면 우주는 여러분 빛의 파동이라서 파동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파수가 있어요.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주파수 있어서 요즘 뭐 FM 98.2 이래가지고 그 방송 잡으면 그쪽 라인은 그 방송만 나오잖아. KBS는 KBS 주파수 방송만 이렇게 주파수 따라서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이너스 주파수를 타면 그는 계속 방해받고 간섭받고 힘들어지는 그 라인을 타게 되는데 내가 관점을 딱 이동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감사하지 기뻐하지 그 라인을 타시면 전부 다 도와주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 쉽게 말하면 긍정만 해라 뭐 길을 살리라 뭐 이런 표현을 칭찬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데서 주파수를 그 주파수대로 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성도 도레미파 솔 솔 이상 올리라. 예, 솔 부터는 운이 확 들어오는 그 주파수대로는 도와주는 에너지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장사하는데 문을 열어서 어서 오세요 이런 재미가 안 된다는 거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솔 이상 라 올라가면 끝난다는 거지. 네. 이게 주파수 우주는 세팅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알고 세상을 사시라. 고마움의 주파수, 감사의 주파수, 기쁨의 주파수, 축복의 주파수, 사랑의 주파수, 수용의 주파수 이런 주파수들을 같이 타고 가시면 세팅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잘 풀리는지. 네. 왜? 도와주는 에너지가 함께 하니까. 라고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 할 때는 안 도와준다. 제가 이거 해서 여기서 번 돈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나도 한몫하려고 그래요. 항상 전체에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향해서 내가 뭘 한다면 전체가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노력하잖아요. 그 똑같은 노력하는데 나중에 자기는 자꾸 도움을 못 받아. 예를 들면 요즘은 마케팅, 다이렉팅, 셀링이라 해서 뭐 전부 다 요즘은 네트워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판매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많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전체를 향해서 살아야 돼. 기업하시는 분들 요즘도 그걸 선한 기업 이렇게 하잖아. 왜 그 나온 이윤을 가지고 전체에게 보답하면서. 왜? 그래야 전체가 도와주니까. 왜? 내가 전체한테 도움 받잖아. 하늘에 도움 받지, 땅에 도움 받지, 뭐 물에 도움 다 도움 받으니까 전체한테 도움 받으니까 내가 전체한테 보답해야지. 늘 전체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뭐 단어로 줄이면 지구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 살리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계속 도움 받는다. 아주 간단해. 그 계속 도움 받는 삶을 바른 노력이라 그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걸 노력하는데. 뭐 전체가 나를 돕도록 하는 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그럼 뭐냐? 고마워하는 거라는 거지. 네, 고마워할 때 늘 전체가 도움을 준다. 아주 쉽죠? 특히 이런 우리가 무생물을 배운 이런 분들은 다 말을 알아들어가. 내가 고마운 마음만 내도 이분 알아들어가죠. 내한테 다 도움이 되도록 도와줘. 그래서 기계도 사용해보면 내가 고마워하잖아. 다 말을 알아들어가. 내가 사용할 때는 고장이 잘 안 나. 근데 고마워 안 하잖아. 그럼 내가 사용 안 하면 금방 고장나. 이렇게 돼 있다. 요즘은 다 밝혀진 세상이니까 잘 이용하세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